이 영상을 보신 짜님들 중에 아직 남자친구가 없고 직장을 가진 운전할 줄 아시는 여자친구분, 여성분은 언제든지 대바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속력 조절 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직진 안 되고 좌회전을 하죠.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요. 깜빡이는 전방 30m 전부터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핸손은 예, 핸손이 아니라 핸들은 네. 한손 핸들도 괜찮고 양손 핸들도 괜찮은데 형님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이죠. 이제 누군가가 나온다. 클락션 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나가보도록 해요. 출구가 조금 좁습니다. 형님이 경차를 타시건 덤프트럭을 타시건 출구는 좁아요. 사람 심리이죠. 좋습니다.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우리는 타이머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해 보시고 혹시나 우리 차가 연석과 얼만큼 붙었는지 거리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전에 차가 차를 부모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가지고 네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야? 여기는 형님 내려가는 곳이에요. 저 차 잘못했죠? 아, 저 아까 이야기했죠 형님 타이멀드에서 역주행. 저 차가 우리가 내려오기도 전에 들어왔으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형님? 시껏 하는 거예요. 예. 저 차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예, 저 차주 초보인가 봐요, 네. 나가는 거, 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예. 아직. 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요새는 좀 충격적인 게 소개팅을 하는데 네. 차가 없으면 좀 그렇다 소리도 그렇고, 좀 약간 그것도 있거든요, 약간.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요금은 반사경 두 개 다 보시고 좌우 살피시는데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주십시오. 우린 좌회전. 쭉 밟으세요. 가속페달 핸드 손 떼보세요. 풀리죠 형님? 아 네. 예, 왜 보건력을 사용 안 합니까? 가속페달 밟으세요. 뒤에 택시가 추월하려고 막 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게요. 좌우 살피시고 이제 넓은 도로로 우리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차 오는지 잘 보시고 직진. 베라크루즈 중앙선 침범입니다. 저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안 돼요. 저 차는 우측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직진. 네, 여기는 올 때마다 너무 그렇죠. 차 사이 사람들이 툭툭 튀나도 요새 차 무서운 보행자 보셨나요? 못 봤죠? 네. 예. 검은 차가 우선일까요? 네. 스파크가 우선일까요? 네, 직진입니다. 예, 직진이 우선입니다. 오, 사람이 전 갑자기 티 나와서 놀랐어요. 그죠? 예. 그때도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보다는 클락션. 아니, 제가 부모님 처음 모시고 전주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클렉션도 안 울리냐고. 저도 그냥 아니 뭐 그냥 좋게 좋게 운전하면 되지 왜 그걸 빵빵거리냐고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클렉션 왜 울려야 되는지. 신호 전달하기 위함이지 네. 무례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택배 아저씨 토요일날 고생하시네. 저도 고생하고 있죠 언니. 예. 직진. 예. 왼쪽 깜빡이 놓고 이제 주차장 들어갈 건데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언니.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화살표 세 번째 네. 화살표 따라 들어갈게요. 지상으로 갑니다. 천천히 핸들 풀어주시고요. 이제 가속페달만 아까처럼 뗐다 밟았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입구가 보폭이 굉장히 좁아요. 네. 예. 천천히 핸들 감으시면서 올라갑니다.
감은 만큼 또 풀어주셔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현님이 나중에 혹시나 K5나 아니면 소나타 아니면 그 이상 제네시스 이상의 차들을 가지고 온다. 앞이 안 보여서 불안한 거예요. 엄청 많이 긁어먹었죠? 좋습니다. 쭉 올라가세요.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차 없다.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차 없다. 핸들 꺾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한 칸 더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있다. 아, 바로 주차 바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언니. 자리를 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7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밟으면서 혜원님이 핸들 풀어주시면 돼요. 쭉 밟으세요.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차 없죠?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자꾸 보건력을 이용 안 하고 계십니다, 언니. 여기서 주차 한번 더 해보고 우리 도안대로 갈 거예요. 뒤에 차가 계속 쫓아오죠, 언니. 예, 다행입니다. 쪼는 맛. 살벌하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속 그 보건력이 한 어느 정도 가속패드 밟아줘야 이렇게 조금 한 5km에서 10km만 속력이 붙어 있어도 핸들이 풀려요, 언니. 예. 근데 오래된 차들 있죠? 네. 예, 핸들이 고장난 차량들이 있어요. 보건력이 조금 망가진 차량들. 예, 직접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보행자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들 3, 4층에 주차 많이 하죠. 사람들이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어도 저쪽으로 안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형님? 빨리 가려고. 그렇죠. 차 사이로 간다는 소리예요. 좋습니다. 시선 유도봉 주의하시고요. 또다시 올라가면서 반사경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혹한 게 저거 주차장에서 저거 한번 박아서 저거를 물론 제가 휘어져서 차가 흠집어 나긴 한데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 시선 유도봉 제 기억으로는 하나 부수면 13만원 14만원 돈 나옵니다. 왜 그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에 어휴 저렇게 그렇게 비싼데요? 한 개는 뭐 한 개 가격으로 따지면 물건 값은 1-2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람이 나와서 설치해야 되죠. 아, 혼자 설치 못하니까 아, 네. 인건비 두 명분을 또 계산합니다. 제 친구가 저거 세 개인가 예, 부숴 먹어가지고 예, 그거를 자기는 또 선의적으로 한다고 구청에 신고했더니 값을 매겨가지고 예, 세금을 또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걔가 낮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했지만 밤에 했었으면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형님. 우리 이제 주차를 바로 한번 해볼 건데 저쪽으로 가시면 출구라고 붙어져 있는 기둥이 있어요, 왼쪽 편에. 네. 바로 핸들 거꾸로 준비해 보실게요, 형님. 스피커 달려있는 기둥 보이죠? 네. 예, 1m 좁혀보세요. 들어가시면서. 좋습니다. 핸들 다시 풀어주시고요. 이제 바로 핸들 감을 준비할 거예요. 어깨에서 맞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가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감으세요. 바로 전진 후진겨 넣어볼게요. 핸들은 끝까지 감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핸들 잡고 끝까지 감다가 탕탕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니? 클럭 스프링이라는 게 망가져요. 그러면 클락션 눌려도 나중에 클락션 소리 안 나고 에어백 안 터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형님 여기 선 보세요. 모서리가 여기 빛에 반사돼서 안 보이지? 제 눈엔 보여요. 그대로 들어가실게요. 그대로 들어가실게요. 예, 옆차 안 박습니다. 근데 선을 이제 딱 밟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네. 좌우간격 맞추는 거 기운만 바꾸시고 앞으로 쭉 예, 핸들 평행될 때까지 평행이다. 후진기어 핸들은요? 그대로 후진. 아주 좋아요. 제가 우측 사이드 미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아까 쉬는 시간 조정을 해봤는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파킹.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뒷문짝 손잡이 언니 보이시죠? 네. 예, 거울 속에 한 요 정도 나오나요? 아니 살짝 왼쪽에 있어요. 더 왼쪽에 있나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차는 한 10% 보인다 이거죠? 네. 예, 우리 차가 예를 들어서 안 보인다. 우리 차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차인지 우리 옆에 차선이 있는 차인지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서 있어 볼게요. 우리 차 보이죠? 네네네. 제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차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차예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10%든 20%든 우리 차가 보여야
차선 변경할 때 우리 차인지 우리 옆 차인지 알아요. 뒷문짝 손잡이 등갑 머리 기대 주시고 요 정도 오나요? 네, 거기 딱 거든요. 예, 좋습니다. 요 정도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볼록 거울은 뒤에 사각지대도 보이지만 주차선도 보이죠? 네, 그쵸. 예. 쟤는 그럼 좀 더 조정을 제가 누예요. 조금만 더. 예, 우리 차가 보여지면 좋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주차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네. 내려가서 해볼게요. 차가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여기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내려가면서 4층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 차가 4층. 많은 곳에서. 기름 넣는 거는 넣을 줄 아시나요? 아, 네. 한번 저기 그 충남대 옆에 있는 주유소 한번 혼자서 가서. 아, 예. 천천히 내려가는데 우측 거울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아, 네. 오른쪽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반사경 보시고 올라온 차가 없다. 내려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들을 팍 꺾어갖고 주황색 밟고 들어가다 보니까 현님이 혹시나 올라올 때 내려오는 차가 있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주황색을 확 물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들어온다 싶어 봐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 얼마 전에 외제차는 그냥 막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쫄 수밖에 없는데. 요즘 수입차가 너무 많아졌죠? 요새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뭐 첫 차를 다 뭐 그냥 돈 모아도 수입차 산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형님은 근데 왜 혹시 모닝을 사시게 되셨나요? 아, 이게 일단 지금 제가 아직 취업하려면 좀 멀었고 예. 또 뭐 대학원생이 그렇게 뭐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그렇게 월급도 많은 게 아니라서 유지비를 일단 제일 우선으로 봐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그렇게 차가 크게 돌아들어오죠? 네. 맞죠, 형님? 중앙선 물고 사고 나는 거예요. 이제 보행자들이 어디로 다니나요? 예, 통로가 막히니까. 예, 여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타임월드가. 예, 우리 내려가는 길에 주차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 방금 빈자리 하나 놓쳤어요, 사람 쳐다보느라고. 좋습니다. 또 다른 자리 한번 가볼게요. 저 옆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 빈자리 한번 들어가자마자 바로 핸들 꺾어볼게요. 아시겠죠, 형님? 예, 흰차 옆에 해볼게요. 쭉 더 나가세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더 나가세요, 형님.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쭉 더 나가세요. 꺾으세요,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정지, 후진기어 넣으시고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차가 세워 오고 있어요. 중앙선 물고 들어오고 있죠. 좋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주차하고 있어도 저 차는 계속 밀고 들어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가깝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리게 네. 만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 쪼는 맛을 현님이 극복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이제 좌우 살피시면서 핸들은 풀지 마시고요. 아, 더 네. 나갑니다. 좋습니다. 항상 기어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이제 오른쪽 거울도 봐주시고요. 오, 제 거울 보면 돼요, 현님. 아, 네. 선 보이죠? 네. 예, 쭉 들어갑니다. 내밀 필요가 없어요. 쭉 들어갑니다. 아, 이제 저거 달아야겠네요. 저거 맨날 엄청 편하죠? 네, 주차할 네. 때 맨날 저거를 맨날 이렇게 쭉 주차할 때 제가 처음 배울 때 고개를 이렇게 딱 내밀고 보라고 확 배워서 내밀고 보면 안 됩니다, 언니. 못 빠져요. 아, 네. 아이템을 활용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제가 내비 찍어놨는데 네. 오건대학교 갑니다, 언니.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거나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없으시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이 아주머니 또 주황색 밟고 들어오죠? 내려갑니다. 주황색 먹고 들어온 친구들 주의해야 돼요. 네. 아따 눈부셔. 너무 크게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기다렸다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그냥 나갔으면 부딪혔겠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먼저 나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빡세죠. 아, 이게 저렇게 예. 큰 차들이 SUV나 이런 애들이 제가 감각을 잘 이 차폭감을 이거 주차장에 잘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막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죠. 현님이 또 제게 보내주셨던 그 리스트에 사선 주차도 있던데 사선 주차가 있는 곳이 그 카이스트 안에 있죠? 그 네네네. 커피숍 하나 있던데 그 커피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제... 드롭탑인가? 네네네. 예, 거기 사선 주차 라인이 있던데요. 거기도 있고 제 그 연구실 저 뒤쪽에도 주차장 예. 쪽에도 사선 주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전면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선으로 전면 어떻게 집어넣기가 좀 되게 그거 할 때마다 각도가 안 나와서 제가 예. 못 들어갔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선 주차가 주차 중에서 가장 쉽죠. 휴게소 가면 다 무슨 그쵸? 주차인가요? 저는 사선 주차. 휴게소로 생각하고 했는데 좀 빡세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운전이 어렵나요? 회원님이 하고 계신 분야가 어렵나요? 지금은 좀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운전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 제 차를 타면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속도 강해서 그런가 좀 느리다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냥 뭐 아직 좀 쫄려서 속도도 못 내겠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 천천히 가냐 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짜님들 중에 아직 남자친구가 없고 직장을 가진 운전할 줄 아시는 여자친구분, 여성분은 언제든지 대바리에게 연락 주십시오.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머리 쪽을 조금씩 집어넣겠습니다. 왜 운전하는 사람을 제가 모집하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제가 먼저 만나서 네. 어떤 사람인지 검증해 봐야 되겠죠. 아. 연수를 통해서 예, 그래서 괜찮다 하면 회원님에게도 또 만남의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갑니다. 정지. 사람 지나가고 나서 머리 조금씩 더 집어넣으세요. 왜냐? 안 그러면 사람들은 휴대폰 쳐다보고 계속 들이댑니다. 아... 파란색 티셔츠 보이시죠? 네네. 예. 저 아저씨 그냥 무조건 들어와요. 휴대폰 쳐다보면서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우리 더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안 기다려줘요. 예. 더 나가세요. 예. 왜냐면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하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가감하게 가야 돼요. 얼른 나가세요 형님. 네. 이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밀고 들어오죠. 네. 이래되면 못 가는 거예요. 얼른 나가세요. 가속페달 살짝 밟아보세요 형님. 저 차 막아볼게요. 네. 그랜저 어차피 좌회전하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우회전 깜빡이 넣으시고요. 3차선 붙으세요. 60km 15분 그랜저가 불법 주정차. 여기 우회전 신호 적신호 들어와 있죠 형님. 네네. 우측에 우회전 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신호 2번 보행자 신호 끝나야지 이 불이 녹색으로 바뀌거나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이제 갑니다. 마지막 차선으로 보시고 좋습니다. 핸들 손 떼주세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왼쪽 깜빡이 넣고 얼른 버스 전용차로 피해가야 되겠죠. 왜냐? 실선이죠 형님. 네. 그리고 앞에 또 불법 주정차. 하,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불법 주정차. 죄송합니다. 급하면 또 하게 되죠.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담배는. 담배도 안 피우시고. 네. 좋습니다. 술은 드시나요? 술은 네 먹긴 하는데 제가 술을 잘 먹는 게 아니라서요. 주량이? 저는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꼴까닥 합니다 형님. 술도 담배도 잘 안 해요. 그럼 뭘로 스트레스 푸냐 하시던데 와이프랑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 가정적이세요. 제가 부산 살다가 왔잖아요. 다 버리고 대전 올라왔습니다. 그 부산이라고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부산 사나이대로 운전했다가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아, 댓글로 말투가 버터 같다. 뭐 느끼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짜증내면 사람들이 수업받는다고 가뜩이나 쫄아 있는데 그렇죠. 주눅 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약 700m
왼쪽 고가 도솔 터널 타볼 거예요, 형님. 네. 터널 안에는 차선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택시 잘 보시고요. 우측에 택시는 교통선을 지나서 이제 우회전 안에 바로 차선 바깥 탈 수 있어요. 어떻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만 뗐다 밟았다. 여기가 갈마동입니다. 여기.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있어요. 인도를 놔두고 왜 저런 걸까요? 택시 잘 보십시오. 막혔어요. 왼쪽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직진합니다. 확실히 경차가 가속페달을 더 밟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에어컨 켜놓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힘이 좀 붙여요. 네, 엔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시가 아반떼는 밟으면 우왕하고 바로 50까지 딱 올라가는데 얘는 한참 밟아야 50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밟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차가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볍기 때문에 직진이 우선. 클락션 먼저 안 나왔으면 저 차가 끼워주는가 보구나 해서 끼어들겠죠. 네. 예. 차선 변경이 안 되는 다리 위인데도 사람들이 차선 변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도 그냥 뭐 빨리 우회전 하려고 그냥 바꿔놓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도 벤츠 따라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 거울 한번 봅니다. 차선 갈아타시고요. 부산 어디 사셨나요 혹시? 저도 부산 사고 살고 있다가 저는 결혼을 해서 잠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네.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한 1년 넘었어요. 그리고 본가는 지금 서구 대신동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저기 하단으로 가거든요. 하단? 이야. 맨날 그냥 제가 그냥 걸어 다니는 길 그냥 지하철 나와서 그냥 10분 걸으면 도착해서 보행자들이 아우 제정신 아닙니다 저분. 횡단보도로 건너지 뭐 한다고 저기서 빨리 갈 거라고 그죠? 근데 차가 오는데도 또 들이대고 있어요. 저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앞차 가면 되는데 왜 안 가고 있나요? 예, 벤츠가 우리 차선이 있는데 그죠? 네. 벤츠가 한 번에 차선 바꾸려고. 예, 우리는 우리 차선으로 붙어 들어가야 되겠죠, 형님? 네. 왼쪽 깜빡이 넣고요. 버스가 바로 멈추니까 차선 갈아타야 되겠죠. 가속 페달 밟으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르막에서는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뗐다 밟았다. 도솔 터널 타러 갑니다. 네. 차선 간격은 잘 맞추고 계십니다. 이것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막 거의 막 춤을 추니까 제가 처음에 핸들이 춤을 추다 그래서 항상 운전 면허증 갑니다. 취득하셨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안전 교육 받으면 라이벌 의식 가지게 된다 그러죠. 예. 절대 라이벌 의식 가지시면 안 되세요. 우리는 계속 직진합니다. 3차선에서 실선이죠? 네. 터널에 안 되는 낮에도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잘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핸들부터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우리는 모건대학교 쪽에 가서 유턴 한번 해보고 회원님하고 도안대로 주행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차선에서 직진. 앞에 흰색 승용차 또다시 차선 위반했어요. 브레이크 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69까지는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제 말 듣고 69 달렸는데도 사진 찍혀날랐다. 제게 과태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납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좋습니다. 왼쪽 카메라가 지나가죠? 69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언니. 좋습니다.
근데 형님이 일부러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속도를 안 줄이셔서 놀랐어요, 형님. 제가 대신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아, 네. 표지판 한번 봐주시고요. 우합류 도로가 있다. 우리 터널 올라가자마자 이제 우측에서 차가 들어올 거예요. 예. 1차선은 U턴, 2차선은 좌회전, 끝차선은 우회전 돼 있죠. 우리 직진. 다시 페달 밟으면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아, 약 500m.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죠. 일반 다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예, 왼쪽 깜빡이 놓고 깜빡이만 넣으시고요. 거울 보시고요. 없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 앞차도 1차선까지 가시려는가 봐요. 모건대 가려고 우리는 계속 직진합니다. 이 다음 신호등에서 우리 유턴 연습할 거예요. 네. 이거 여기 서실 때 이거 항상 중립으로 하시나요 혹시? 드라이브 넣습니다. 네. 중립 넣는 습관 혹시 그렇게 배우셨거든. 회원님이 드라이브 넣고 발로 밟고 계신 게 좋아요. 이렇게 중립 넣고 습관이 돼서 휴대폰 만지고 있더라. 신호 바뀐 줄 몰랐는데 뒷차 클락션 소리 가속 페달 밟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오르막 내리막에서도 무식 중에 자꾸 중립 넣다가 뒤로 밀려내려. 사람이 무식 중에 어? 중립돼 있네. 가속 페달 밟고 있던 발을 브레이크로 바꾸고 기어 변속해서 다시 가속 페달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네. 오르막에서 뒤로 밀려 내려가지 사람들이 와! 와! 하면서 당황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잡아줘야지.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 막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발하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쉬어야겠다 해서 계속 중립을 놓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특징 파킹 넣고 사이드까지 당겨주시면 되는데 신호 바뀌면 또 허겁지겁 또 네. 바꿔야 되죠. 네, 살짝만 밟고 있으면 돼요, 언니. 꽉 밟고 부서질 정도로 꽉 밟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쪽 가시거든 현님이 유턴 제게 보여주실 건데 배우셨던 것만큼만 제게 보여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깜빡이 넣어주시고 왜 제가 저 차 가로막은지 아십니까? 저 차는 좌회전 차선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지금 깜빡이 놓고 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어요. 근데 클락션 울리죠? 분명히 직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저 친구가 직진하면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다 저 차 가실 100%겠죠? 못 봤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는 차 차선이에요. 맞죠, 형님? 네. 예. 유턴 신호 뭐라고 적혀 있죠? 보행 및 좌회전이라고. 예, 이제 좌회전 신호 들어옵니다. 유턴 한번 해 보세요. 갑니다. 쭉 밟으시고요. 보건냐, 형님. 혹시 유턴 연습하는 제 영상 보셨나요? 아, 네. 그때 어디 한번 잠깐 예, 왼쪽 깜빡이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 기니까 멈춰서 한번 해볼게요, 형님. 네. 예, 멈춰서 브레이크 밟고 핸들만 다 감아놔 주십시오. 좋습니다. 회원님이 이제 핸들에서 손 떼고 무릎 위에 예, 손 올려주시고 가속 페달만 10에서 15로 밟아보세요. 쭉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핸들 풀렸나요? 아, 네. 예, 왼쪽 깜빡이 넣고 언제 제가 손 뗐나요, 언니? 2차선과 맞아 보일 때 손 뗐어요. 네. 그거 따라서 연습해 볼게요, 언니. 예. 참 쉽죠? 2차선을 만날 때 예, 회원님 몸이 가속 페달 안 밟으면 차가 앞으로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고 회원님 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차가 이제 삥 돌아오면서 2차선과 맞아 보일 때 핸들에서 손만 떼시면 돼요. 회원님이 이제 이 보건력을 배웠다. 좌회전할 때도 우회전할 때도 보건력 써먹는 거예요. 택시 가고 나서 핸들 미리 감아놔야 되겠죠, 형님? 네. 감으세요. 점선에서 유턴합니다. 이제 갑니다. 네. 가속 페달 밟으면서 너무 빨리 풀었죠? 2차선은 여기 있죠? 네. 예, 한번 더 해볼게요. 왼쪽 깜빡이 넣고 형님 살짝 제가 음치거든요. 예,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기계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기계치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기계공학이라고 안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호감이 생기시는 분들 얼른 대발이 카카오 플러스로 연락 주십시오. 소개팅 주소 내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바로 가야 되겠죠. 네. 보행신호 가속 페달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핸들 손 떼세요. 이제 보세요 회원님. 페달에서 발 떼니까 바로 돌아가네. 회원님이 손이 또다시 핸들을 직접 풀고 계셔요. 아 네. 예, 왼쪽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 항상 유턴은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네. 미리 핸들 감아놔 주시고요. 보행 신호가 들어오거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보행 및 좌회전이랬죠. 예, 지금 우리가 직진 신호 끝나고 나면 좌회전 신호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직진 신호. 우리가 직진하고 있죠. 우리 옆 차선에. 네. 저쪽에서도 직진하고 있어요. 근데 좌회전 신호 들어왔습니다. 갑니다. 맞은편에서 꼬리 물기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속페달 쭉 밟으세요. 10에서 15 더 밟으세요. 손 떼세요. 이제 잡고 직진 되나요? 아 네. 예, 왼쪽 깜빡이 놓고 아, 왼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 또 한 번 더 해봅니다 형님. 예, 가세요. 쭉 밟으세요. 예, 핸들 손만 떼세요. 예, 너무 일찍 잡았죠? 네. 아 다시 왼쪽 깜빡이 놓고 또 다시 1차선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합니다. 가속 페달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손 떼셔야 되는데. 아우 하나님 나올 뻔했습니다. 회원님 왼쪽 깜빡이 놓고 될 때까지 해볼게요. 살짝 제가 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님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네. 멈췄다가 핸들 다 감으시고요. 천천히 예 가속 페달 밟으면서 쭉 밟으세요. 손만 떼세요. 밟으세요. 네. 근데 핸들에서 손 놓으면서 발도 페달에서 떼니까 핸들 안 풀리죠. 그래서 형님 핸들 직접 풀게 되는 거예요. 발은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멀티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아 여기 항상 유선할 때 계속 그냥 계속 꼭 잡고 돌렸더니 이게 습관으로 됐어요. 핸들 미리 감아놔야 되겠죠, 언니. 가실게요. 네. 좋습니다. 쭉 밟으세요. 계속 밟습니다. 손만 떼세요. 밟으세요. 잡고 직진. 복원력 되죠? 네. 네. 이제 브레이크 발 떼시고, 브레이크 발 떼시고, 언니. 네. 핸들 감아야 되겠죠? 브레이크 발 떼시고. 왜냐? 달려 들어오면서 해야 되겠죠? 예. 점점 난이도가 있죠? 네. 예. 멈췄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핸들 손 떼시고요. 예, 핸들도 이렇게 떼시기보다도 네, 살짝만. 살짝만 예, 좋습니다, 형님. 혹시 회원님 그 현미경 같은 거 사용 안 하시죠? 아니 제가 현미경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짜님들. 예, 한번 제 얼굴 봐주십시오, 형님. 저는 현미경 볼 때 자꾸 이 눈꺼풀이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현미경 봅니다, 형님. 그러면 회원님 고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지만 회원님 핸들이 이렇게 떼면 상대방들이 웃어요. 왼쪽으로 핸들 감으시고요. 핸들을 살짝만 손 떼셔도 되겠죠? 아, 네. 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현미경이랑 비유했습니다. 회원님 가속 페달 밟으면서 쭉 직진 손 떼시고요. 풀리죠? 네. 네. 이제는 달려 들어가면서 바로 해봅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10에서 15로 속력 만드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 들어와있죠? 네. 바로 가보는 거예요. 10에서 예, 속력을 10에서 15까지 낮추는 거예요. 브레이크 더 밟고요. 떼세요 이제. 핸들 감으세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손 떼야 되는데. 아, 될 때까지 합니다, 형님. 아, 네. 우리가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멈춰서 유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달려 들어가다가 보통 신호 들어와서 빠른 속력으로 유턴해야 되는데 속력이 빠르면 회전 반경이 커지면서 차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속력 줄여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또 기다렸다가 어렵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준 강사 있었나요? 없었죠, 언니.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중 되면 이제 달려들 약간 살짝 속도 상태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무리니까 이것만 연습을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멈추고 감고 가세요 멈추고 가세요 이렇게 막 계속 그런데 봐봐 아까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끝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잘 된 신호가 들어오면 네.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들어옵니다. 신호위반 네. 아니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크게 돌아서 1, 2차선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친구들 주의하셔야 돼요. 순서는 우리가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현님, 이 신호 좌회전 신호 들어와서 유턴했으면 저쪽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바로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약속했어요. 예, 검은 차. 우리가 먼저 가죠. 가속 페달 밟으시고요. 손 떼시고요. 잠시 쭉 밟으세요. 유턴입니다. 예. 이어서 많이 밟지 마세요. 왼쪽 깜빡이 놓고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좌회전 신호 들어오겠죠. 천천히 갈게요, 현님. 예, 이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안전지대 밟지 마시고요. 이제 신호 한 번에 돌았죠? 속력을 15까지 낮춰보세요. 15까지.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밟대세요. 밟대시고 핸들 감으세요. 가속페달 밟습니다. 핸들 손 떼시고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또 보행자 신호 또 들어왔습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1차선 붙으세요. 아하, 저쪽 좌회전이네요. 신호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재밌죠, 했네.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도안대로 거쳐가지고 충대 지나서 회원님의 학교가 있는 카이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유턴 해볼 거예요. 요거 마지막 유턴. 우리는 지하차도 안 타고 지하차도 위로 가가지고 좌회전해야지 회원님 이야기했던 그 버스 전용차로 있는 도안대로 갑니다. 신호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예, 형님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3차선에 서 계실게요.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요. 스타렉스 뭐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죠. 예, 위험하죠. 항상 형님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할지 몰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방운전. 네. 형님이 내일 강사님 나 난중 경상도 내려가면 울산 스타일로 운전해야 되는데 하시면 제가 공격형 운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한번 연락해서 제대로 된 강사 만났는데 방운전 배웠는데 공격형 운전도 배울까요? 물어보십시오, 형님. 얼른 배우라고 하면 이 자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무슨 자세인가요? 상향등 넣거나 깜빡이 안 넣는 애들에게 클락션을 날리는 공격형 운전이죠. 오른쪽 깜빡이 하나 더 놓고 전방 주시고 거울 보시고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1, 2, 3차선은 지하차도 우린 4차선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이정표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회원님이 이야기했던 버스 전용 차로가 저쪽 넘어가면 1차선에 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 넘어서 가셔야 됩니다. 회원님 아시겠죠? 혹시 여기 회원님 기숙사 저장돼 있나요? 네. 폰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차선 좌회전이죠. 좋습니다. 회원님 2차선에 서 계셨어요. 2차선. 네. 예, 2차선은 3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좌회전입니다. 1차선은 2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저기 한 줄 띄워줘야 돼요. 저기 가로등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돼 있죠. 네네. 예, 1차선 띄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되게 사투리가 많이 없어지셨네요. 사투리 빼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어요. 거울 보고. 네. 처음에 할 때는 회원님 이렇게 하실게요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감정이 조금씩 섞이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했던 말 반복하면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니까 서서히 예, 과열이 되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들이 점점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추어는 계속 짜증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데 그 조절이 안 되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감정 노동자인 것도 맞지만은 상대방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욕먹고 배워야 경각심이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조곤조곤하게 배우면 되는데 아차 따라갑니다. 네. 제가 조곤조곤 알려드리고 있죠? 약 2km 절대 짜증낼 필요 없죠? 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 트렌드가 다 저보다 조곤조곤하게 하는 거라고 제가 했는데 뭐 아마 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해 성질내야 될 때는 물론 성질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되는 구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짜증내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회원님 죄송합니다만 보복 운전이 왜 생겼나요? 앞차가 함부로 운전하니까. 깜빡이 안 놓고 갑자기 급정지 한다든지, 택시가 1차선에 있다가 승객 태울 거라고 4차선에 대각선으로 들어온다든지 시끄러워하죠. 네. 그래서 욕이 나오죠. 네. 네, 지킬 것만 지켜주시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왼쪽 깜빡이 놓고 좋습니다. 깜빡이만 넣어 놓으세요. 회원님 항상 거울을 보면서 차가 없으면 들어가려고 하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깜빡이 미리 켜놓고, 그죠? 아, 네. 네. 깜빡이 끄시고. 이 차가 왜 속력 줄였나요? 카메라 뗐다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을게요.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원님. 저기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게 오전입니다. 처음에 저 차는 이제 직진 들어가 있고 저 버스는 파란 버스가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저거를 잘못 밤에 잘못 봐가지고 좌회전신으로 와가지고 좌회전하려다가 갑자기 급적을 만 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좌회전하려 했어. 예, 아우 참. 그래서 회원님이 그때 만약에 다쳤으면 지금 저를 못 만났겠죠, 회원님. 그때 요 앞에 배달앱이 쪽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제 옆에 산 사람이 무고한 한 배달부를 칠 뻔했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회원님 사용설명서 읽어보셨나요? 네네네네. 네. 요 녀석은 리어를 어떻게 움직이죠? 아. 네. 그거 여기 온오프. 좋습니다. 네. 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돌려주셔야 되겠군요. 진작에 닦을 걸 그랬네요. 아, 네. 뒤에 무거운데 때문에. 이제 조금 분별되나요? 청색? 네. 예.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우리 직진해서 충대 찍고 가도록 할게요, 형님. 아시겠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혹시 유성 홈플러스 지나가지고 그 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다리 하상도로, 예, 하상도로 타는, 예, 그 길로도 회원님 가보신 적 있나요? 이 차 끌고 아니면 앞전에 연수 받으실 때 연수 때는 한번 해봤는데 이 차로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예. 거기가 그 운전하는 저기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거기 좀 공격적으로 운전했는데 거기 주저주저 하다가 절대 못 지나간다고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과감하게 거기는 조금 들이대야 되는데 네. 혹시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나중에 내비가 그런 길을 알려줬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어려운 구간들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피해가거나 아니면 회원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막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 지금도 그런데 긴장하면 지금은 조금 편해져서 이렇게 고개 붙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목을 들고 다녔거든요. 운전하면서요? 네. 긴장하니까. 네. 거울도 자꾸 상체 내밀고 고개 숙여서 보시고. 이제 버스 종류 차로 없어졌죠? 네. 예. 우린 쭉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진. 아까 없어졌을 때는. 예. 두 가지잖아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깜빡이를 안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넣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차선 변경하게 되면 깜빡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깜빡이 넣을 때는 네. 항상 30m 전부터 넣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 집어넣고 깜빡이 넣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구간에서 깜빡이 넣어도 소용은 없습니다.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구간 네. 다리 위나 터널 안 그리고 지하차도 교차로 직전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바리가 이야기하는 교차로 안에서도 차선 변경하지 말라는 이유는 차가 없을 때는 해도 돼요. 근데 차 앞에 앞지르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 운전자들이 그거 계산해 가면서 앞지르기 안 해야지 저 차 다 보내고 차선 변경해야지 안 됩니다, 형님, 그게. 그리고 네, 거울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면 이미 늦어요. 네, 몇 번 못 예. 지나가고 다음 블럭에서 막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리서 차선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앞차 우회전해야 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 앞에 차 한 대가 우회전 차선 잘못 탔어요. 예. 화면에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우회전 차선인데 직진 금지는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차가 한 대가 저기에서 불편하게 다른 차들 가로막고 있어요. 네. 정지선 위반 하더라도 비껴줘야 돼요. 저 차가 통행이 방해되기 때문에 물론 통행이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직진해도 돼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금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좌회전이든 우회전 하는 친구들을 방해하면서까지 직진 신호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진로 변경 통행 방법인가 하여튼 과태료를 또 맞아요. 예. 차 따라 직진. 우리는 유턴 또 배웠고 안 배운 게 지금 또 뭐 있죠? 사선 주차 안 배운 게 전진 주차. 예. 공식대로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 7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속력이 조금 빠릅니다. 뗐다가 네. 한 번 더 밟으시고요. 좋습니다. 이 지금 왜 이러나요? 앞에 막혀서 네. 끼워줄 건가요? 지나가세요 그러면. 아, 네. 회원님 아니, 들어갈 줄 알고 좀 밟아 좀 천천히 가는데 안 들어가네. 그렇죠. 회원님이 저 입장 돼 보세요. 안 끼워주는데 못 들어가죠. 예. 근데 회원님이 저기서 저 친구를 끼워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저 친구를 무리하게 끼워주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통행이 네. 막히죠. 약 300m. 유성원 플러스 우리는 안 가니까 우측 깜빡이 놓고 예. 거울 보시고 빠집니다. 왜 또 거울 보셔야 되냐? 갓길에 세워놨던 차가 또 직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이제 이 하상도로 아래 도로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막 그거 왜 굳이 하느냐 하는데 저는 근데 이래야 제가 경각심 가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속력을 이제 줄여 주셔야 돼요. 네. 차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가 네. 엄청 무섭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몰랐는데, 그 얻어 타고 다닐 때 몰랐는데 직접 그때 한번 네. 몰고 들어갔는데 와 여기가 여기 맨날 사람들이 시선유도봉 부셔먹어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내려가서 박진아 말라고 막 네. 잠시 후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곳에 빛 반사돼서 이 실내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행자나 자전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띠 다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직진해야 되죠. 좋습니다. 반사경 보시고 깜빡이만 우측 넣어놓으시고요. 쭉 갑니다. 반사경 보시고 저기 아, 네. 예, 들어온 차 없다.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때도 깜빡이는 이제 왼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깜빡이 꺼주시고요. 왜냐면 우리 뒤에 차는 때, 그렇죠. 네. 우리가 우회전하는 거는 뒤 차는 알지만은 직진하고 있던 차는 우리가 깜빡이 안 보이니까. 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화살표 무슨 뜻인가요? 저 예, 직진. 네. 그 커브. 쭉 가셔서 우회전. 여기도 다리 위라고 해서 지금 실선 꺼놨죠? 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보행자 신호 적 신호죠? 네. 갑니다. 이때도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서 들어가는데 차 없다. 바로 2차선 들어가세요. 포켓 차선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3차선 들어갔다 또 나오려면 뒤에 있던 흰 차가 우리 추월해버리면 우리 또 들어갈 타이밍 놓치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예, 깜빡이만 미리 켜놓으세요. 예, 전방 주시하시고요. 약 500m. 예, 유성구청이죠, 형님? 신호 위반 과속 예, 지나갔습니다. 대발이가 혼인 신고했던 유성구청이에요. 아. 좋습니다. 왜 이 유? 약 300m. 저희 예, 장모님 집은 서구고 저희 집은 중구인데 왜 유성구 와서 혼인 신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아, 우리 쭉 끝까지 가다가 좌회전 이어서 입식 키로 넣어주시고요. 시로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